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쁜 시대에, 이 속도의 시대에 할 일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네! 구호도 빨리 끝내야죠? 네! 누구입니까? 이재명! 한 번만 하시지 않을까요? 세 번 할 시간이 없어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설하고 있는 우리도 다 마스크 써야 합니다. 이분은 수화 통역을 얼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것이니 지켜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클수록 작은 규칙도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수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 벗어서 강요 위험을 높이는 겁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주 사소한 규칙일지라도, 정말 경미한 합의일지라도, 지도자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자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남중 안 보려고 하는데